중요한 얘기를 하나 좀더 해드릴게요. 네. 질문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요. 공감 능력을 키우려면 봉사활동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보면 뭐가 있냐면 도덕교과서예요.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 실려있고 그 과목이 뭐냐면은 봉사에 대한 얘기가 써있어요. 근데 봉사라는 게 뭐라고 써있냐면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써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조금은 좀 다른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사,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성경 구절을 저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불교신자다 보니까. 그런데 그 마태복음, 예, 그 말씀, 가장 보잘것없는 얘기 중에 나에게 준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이제 신부님은 실천하게 해서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말씀 속에 행복,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고 어떻게 사는 게 존경받는 삶인지 같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저는 그 부분을 이제 봉사라는 이야기로 좀 이렇게 종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이제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봉사는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애들이 의아하잖아요. 왜 봉사가 누굴 도와주는데 왜 나를 위한 것입니까? 할때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그냥 어디 책에서 뺏겨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얘기를 해요. 고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주로 뭐냐면 사회적 약자들이 제보를 해옵니다. 마지막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방송을 해주면은 방송이 딱 끝나자마자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고맙습니다. 울어요. 그럼 저희는 그러죠. 그동안 살아가셨던 고통을 이 60분으로 소개해드리는 것이 정말 죄송합니다. 해결도 안 됐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해결은 안 됐지만, 방송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 그렇게 억울하게 살았니? 힘들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용기를 갖는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제가 이태석 신부님 영화를 만들면서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느꼈구나. 제가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구나. 이걸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제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능력과 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깨닫는 순간 뭐냐면 제가 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 그게 뭐냐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남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자신감이라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느꼈을 때큰 효과를 발휘한다.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얼굴이 일단 밝아져요. 왜냐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얼굴이 밝아지면 그 다음 변화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상 쓰는 사람한테 가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봉사활동하면서 얼굴이 맑아지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실천을,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마도 그 도산 안창호 스님께서도 어쨌든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이유는 그분이 어떤 뭐 훌륭한 그 지식을 갖고는 이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내던지는 부분. 예. 이런 봉사, 국가를 위한 봉사.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이제 감동을 느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